제2의 박지성이라는 평가를 듣던 김보경이 K리그 전북에 입단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일본의 경험을 살려 아시아 정상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일본과 잉글랜드, 다시 일본으로 이어진 6년의 해외 생활을 끝낸 김보경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다 제2의 박지성으로 기대를 한몫에 받았지만 옮기는 팀마다 강등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그 쓰린 경험을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K리그에는 분명히 돌아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걱정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빨리 보이는 가장 뭐. 마지막까지 일본 프로팀 잔류를 고민했지만 최강희 감독의 간곡한 설득과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을 위해 전북행을 결심했습니다. ACL이라는 대회를 또 전북에서 많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시절부터 김보경을 눈여겨봤던 최강희 감독은 재기를 확신했습니다. 저는 김보경 선수 능력을 믿고 있고 또 어떤 환경이나 그 서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본인의 특징이나 좋은 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기대주였던 김보경이 전북에서 두 번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